1차 세계대전 전후에요. 자, 3번 하던 4번 할 차례.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영국의 해상 봉쇄 및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일어나서 그저 미국이 참가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그죠? 2번이 좋아요. 파란 걸 볼까요? 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동맹국이 우세했어요. 그러나 연합군이 저항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영국 해군의 활약으로 해상이 봉쇄되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펴서 연합국을 오가는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해요. 이를 계기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모른 거. 1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전쟁과 그 양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민간인이 죽었겠죠. 그 다음에 탱크 전투기 등의 신무기가 등장을 했죠. 참호전의 전개로 전쟁 기간이 단축될 리는 없죠. 참호에서 싸우면. 그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한 총력전이에요. 답은 1차 세계대전 신무기 등장으로 돌격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참호, 구덩이를 파고 장기간 대치하는 소모전이 전개됐어요. 군대 가면 참호 어마어마하게 판다. 뭐 벙커 같은 거. 우리, 그 누구야? 후세인도 저항할 때 보면 그 벙커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갔잖아. 지하 뭐 100m에 그지? 벙커 파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평지에다가 여기 총구멍만 내놓고 그지? 여기에서 막 사격하고 여기다 포격 가면 뒤로 굴로 조금 숨어 있다가 또총 쏘고 대포 쏘고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 기술로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뺏으려면 요거 하나, 여기 한 대여섯 명이 싸우고 있는데 이거 하나 무너뜨리려면 수백 명이 죽어야 되는데 이 무슨 이익이 있냐고, 이게. 그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되게 골 때리는 거였죠. 그죠? 전쟁 영화 많이 있잖아요, 보면. 1차 세계대전은 잘못 걸린 전화인데, 잠깐만. 자, 1차 세계대전 후 열린 파리 강화예요. 파리 강화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승전국의 이해관계를 당연히, 그건 안, 모든 게다 그렇잖아요. 그죠? 야, 이런 승전국이면서 이런 강대국이 불참할 일이 있겠냐? 그지? 그죠? 눈에 불을 켜고 참전하, 들어가겠지? 파리 강화회의는 미영푸가 주도로 개최되었어요. 1차 대기,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개최된 거고요. 미국 윌슨 대통령이 그죠? 14개 조항을 원칙으로 했어요.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가 먼저다. 어이, 안 보였죠? 1차 세계대전 후에 14개조 평화 원칙에 따라
창설된 국제평화기구예요. 한계점. 이거죠. 여기에는 미국, 소련 등의 강대국이 불참했고요. 국제 분쟁을 막을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어요. 군사적 제재 수단. 국제연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연맹은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고요. 강대국이 불참했어요. 미국, 소련. 국제 분쟁을 막을 군사적 제재가 없어요. 국제연합이 군사적 제재 수단이 있음 뭐해? 강대국 마음대로 휘둘르는데, 그치? 맞죠? 그것도 또 웃긴 거야. 우리 같은 나라는 국제연합이라고 바보같이, 그치? 강대국에서 하라는 대로, 그치? 가서 그냥 바보같이 서 있다가 오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두 개. 총력전을 치른 유럽 열강이 좀 약화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영향으로, 그죠? 1차 세계대전 후에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이 일어났어요. 답은 2번 갑시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은 전쟁 기간과 또 전후에 베르사유 체제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전후에, 전쟁 후에 세계 질서를 이끌게 됐어요. 일본도 승전국이에요. 국제적 위상이 높아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재정이 수립된 게 아니라 뭐요? 1차 세계대전 후에 패전국이에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에서 재정이 붕괴됐어요.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 거예요? 민주공화국이 수립됐어요.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19세기 후반. 혁명 이전 러시아의 상황이에요. 러시아 혁명 이전의 배경이죠. 러시아 혁명의 배경. 2번이죠. 러시아 혁명 때문에, 그지? 참전을 중단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혁명 이전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고요. 산업화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였고요. 차르 황제가 전제 정치가 유지되었죠. 정부가 피해 일요일 사건이, 그죠. 정부가 탄압한 피해 일요일 사건. 러시아 혁명 이후의 사실이죠, 이거는. 레닌은 10월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부를 세운 후 독일하고 강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전쟁을 중단해요. 알았죠? 참전을 중단해요. 자, 역사 시간에 필기한 내용인데요. 틀린 거를 하나 고르래요. 러시아 2월 혁명이에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난이에요.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봉기해요. 봉기한 노동자와 군인이 소비에트를 조직해요. 재정이 붕괴되고요. 재정이 붕괴돼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요. 소비에트 정부는 10월 혁명이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한번더 보여볼까요?
여기 2월혁명이 있죠. 2월혁명의 결과 로마노프 왕조 제정이 붕괴되고요.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리고 소비에트가 조직이 돼요. 소비에트 정부가 아니라 소비에트예요. 소비에트는 뭐야? 편의. 노동자, 농민, 병사로 이루어진 대표자회의 소비에트랑 소비에트 정부랑 틀려? 알았지? 2월혁명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봉기하고 군인들도 동참해요. 소비에트를 찾아가서 2월혁명 레닌의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10월혁명하고 2월혁명 구분합시다. 순서대로 하래요. 1번이에요. 피해 일요일 황제 니콜라이 2세의 개혁, 볼셰비키가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그제 10월혁명, 그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죠? 피해 일요일 사건, 그죠? 니콜라이 2세의 개혁, 그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정부 수립, 그 다음에 누구냐? 농업의 집단화.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강력한 계획경제 정책, 반대파 숙청, 공산당 독재 체제. 이것은 스탈린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집단농장. 공산당 독재 체제, 반대파 숙청, 이런 거예요. 스탈린, 알았죠? 레닌이, 그죠? 전쟁 중단한 거고요. 신경제 정책, NEP를 실시하고요. 그죠? 코민테른을 조직하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합니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 다음 선언과 관련된 중국의 민족운동 하나밖에 더 있어. 오사운동이죠. 지금 일본은 국제평화회의에서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한다.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전체 학생 태난먼 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시된 내용은 1919 오사운동 당시 발표한 전체 학생, 또 어떻게 읽어? 태냔먼 선언이다. 베이징 대학생 중심으로 전개된 오사운동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반대의 군벌 타도를 주장했어요. 자, 틀린 것은 인도인이여, 자기 손으로 자기 옷 만드십시오. 인도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영국 상품, 영국의 직물이다. 틀린 것을 얘기하래요. 간디가 얘기한 거죠, 간디. 5번, 폭력적, 급진적 방식은 아니에요. 간디가 한 거고요.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 식민지배에 대항한 거고요. 이거 이후에 인도의 자치권이 인정됐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시된 주장은 간디 주도로 된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대한 거예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간디는 인도의 완전 자치를 요구했어요. 영국 상품 불매 운동, 납세 거부, 이런 반영 운동을 했어요. 답은 5번이었고요. 동아시아 민족운동인데요.
옳은 거두개 고르는 건가요? 베트남, 호찌민이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했어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답은 또 필리핀. 독립운동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어요. 그죠? 이것은 수카르노 네덜란드에 저항한 것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타이예요.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로 입헌군주국이 수립된 거는 타이예요. 다시 한번 확인 잠깐 할까요? 호찌민이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고요. 프랑스에 저항한 거고요.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가 나오네요.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에 저항한 거.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자치권. 타이는 청년 장교들 쿠데타로 입헌 군주국을 수립하고 국호를 타이로 고쳐요. 시암이에요. 유일한 독립국이에요. 유일한 독립국.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예요. 자, 근대적 개혁 내용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 초대 대통령으로 근대적 개혁을 이끌었어. 그래서 그가 아타튀르크로 불렸구나. 튀르크의 아버지, 튀르크의 아버지. 뭐가 좋을까요? 근대적 개혁, 무스타파 케말. 확인해 볼게요. 칼리프제 폐지, 여성 참정권, 문자 개혁. 자, 무스타파 케말. 이거 볼까? 오스만 제국 볼게요. 1차 세계대전 패전. 이로 인해서 많은 영토를 잃었어요.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근대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별을 가야 되겠네요. 칼리프제 폐지, 정치와 종교 분리, 여성 참정권, 문자 개혁,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 개정. 이게 나왔네요. 그죠? 문자랑 여성하고 칼리프제 이런 게 있었네요. 그죠? 답은 3번이 정치랑 종교의 일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분리였으니까. 답이 보였는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기구.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프드당을 중심으로 반영운동을 전개했어요. 이집트예요.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 그죠? 독립한 건 이집트. 세 문제는 뭐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 각국에 대한 상황인데요. 옳은 것을 두 개에 골라래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워 보스니아를 합병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워, 그죠? 일단은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만 봐도 범게르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였잖아요. 범슬라브, 그러니까 범게르만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중심이고 러시아, 세르비아가 범슬라브주의잖아요, 그죠? 뭐 그대로 다. 답은 4번. 넘어가도록 하죠.
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과 결과를 잘못 연결한 것은 뭐냐? 러시아 혁명으로 연합국에 가담한 게 아니죠. 러시아 혁명 결과로 그저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연합국에서 빠져나왔어요. 그죠? 답은 1번이에요. 그다음에 레닌이 실시한 경제정책이에요. 레닌이에요, 레닌. 그죠? 스탈린이 아니에요. 레닌은 공장, 은행, 철도 등 모든 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혼란해지고 계속되는 내란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에요. 신경제 정책 NEP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그죠? NEP예요. 농업의 집단화, 이거 스탈린이 한 거죠? 스탈린이. 그치? 스탈린이. 중공업 발전, 이것도 스탈린이 한 거예요. 답은 이거 볼게요. 개인의 영리, 이건 자본주의 요소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거, 그죠? 이런 게 바로 NEP예요. 답은 5번이에요. 그죠?